솔직히 옷을 못 입는 남성분들이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중간은 무조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미 지났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유튜버 윤혜입니다. 2020년이 이제 오늘 내일이면 정말 끝이라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아이템을 사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될 텐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캐주얼한 스타일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 트렌디한 후드티 두 종과 맨투맨 두 종을 준비해봤습니다. 해당 영상은 브랜드 그리쉬와 협업하는 영상이고요. 저랑 평소에 좀 비슷한 스타일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2015년에 론칭한 그리쉬는 캐주얼하면서 호불호가 없는 세련된 무드를 지닌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평소 제 스타일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뽑아내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으로 그리쉬의 시그니처 후드티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품은 프리사이즈로 나와서 처음에는 사이즈가 안 맞지 않을까 걱정하고 입어봤는데, 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세미 오버핏으로 173x58, 전체적으로 마른 체형에 제가 착용해도 잘 맞을 정도로 사이즈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운데요. 보시면 살짝 오버한 핏으로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실루엣이 누구나 최소 한 번 더 쳐다보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후드티 핏감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후드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색감. 색감이 너무나도 예쁘게 잘 나온 게 다른 후드티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컬러는 차콜, 아이보리, 블루, 여러분들이 본인에게 좀 더 어울리는 컬러를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차콜 컬러가 가장 예쁘고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그니처 후드티는 중간에 자수 프린팅이 살짝 아치형으로 귀엽고 캐주얼하게 들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포인트가 되어주는데요. 차콜, 블루, 아이보리 세 가지 컬러 다 자수 컬러감이 다르게 디자인된 게 디테일 면에서 역시 재미가 있었고요. 이게 자연스러운 캥거루 포켓이 더해져서 당연하게도 캐주얼 모드가 한층 더 올라간 제품입니다. 후드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후드의 각인데 역시 빳빳하고 적당한 크기감으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후드끈의 끝처리는 금속 디테일이 추가되어서 퀄리티적인 부분은 역시 놓치지 않는 모습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안감은 기모 안감이 가볍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까지 추운 날에 좀 따뜻하게 활용하기 좋아서 데일리로 캐주얼한 후드티 찾으시는 분들은 가격도 지금 49,000원으로 공홈에서 세일 중이니까 부담없이 활용하기 좋은 예쁜 후드티로 추천드릴게요. 네, 다음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으로 스트링 엠블럼 기모 후드티입니다. 그리쉬가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20FW 제품인데요.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로 출시되었는데 특히 일반 브랜드에서 잘 뽑지 않은 완전 하얀색 컬러 후드티를 뽑아내서 좀 화제성을 모았던 그런 후드티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고 깨끗해서 이 후드티를 착용하고 있으면 두 살 정도 더 어려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소재는 면 100%고 역시나 프리사이즈로 나왔으며 좀 전체적으로 좀 여유있는 오버핏 사이즈로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활용하기 좋은 핏감으로 되게 자연스러운데요. 가슴에는 그리쉬 자수 로고 포인트가 귀엽게 들어가 있고 넥라인은 라운드가 아닌 교차된 디테일이 돋보이며 그리쉬 자체적으로 제작한 리플렉트 스트링 메탈 모델이 좀 캐주얼함과 완성된 느낌을 좀 더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매나 밑단은 꽉 조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포근하게 잘 잡아주고 있어서 착용감까지 되게 좋습니다. 블랙 컬러도 화이트 컬러와 색상만 다르니까 본인 피부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선호하시는 색상의 후드티를 활용하시는 게 베스트고요. 가격은 지금 공홈에서 62,100원으로 세일 중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또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금방 품절될 것 같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제 드디어 캐주얼 룩에 입문하기 좋은 두 번째 아이템, 맨투맨 두 종을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아이보리 컬러의 슬로건 맨투맨입니다. 이 맨투맨은 덤블 워싱등 제품으로 세탁을 해도 현저히 낮은 수축률의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수축 방지에 되게 좋은 맨투맨입니다. 면 100% 소재는 당연하고 마찬가지로 프리사이즈라서 저같이 적당히 마른 사람들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오버핏감으로 활용하기 좋고, 또 오버핏이라는 게 캐주얼 스타일의 약간 기본이 되는 그런 핏이거든요. 캐주얼 룩에서는 일단 착용감이랑 실루엣 자체가 둘 다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버핏으로 출시되는 맨투맨,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귀엽고 작은 로고 정도가 가볍게 들어간 맨투맨이 이제 입문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호불호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맨투맨으로 캐주얼 룩에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가격도 42,000원으로 지금 세일 중이라서 기본템이면서 세일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리트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제품은 또 궁극기 포인트가 이렇게 등판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쉬 레터링 프린팅이 등판에 포인트로 크게 들어가 있어서 단품으로 활용하기에도 되게 괜찮은 제품이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아이보리 컬러는 미누 너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입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기본 검정 색상 G로고 크루넥 맨투맨인데요. 이 제품도 역시 덤블 워싱 가공 처리가 된 제품으로 타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어요. 깨끗하면서 깔끔한 블랙 색상 맨투맨이고 차콜이랑 아이보리 컬러도 같이 출시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컬러, 뭐가 좀 어울리고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 맨투맨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맨투맨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핏감이나 마감 처리 이런 부분인데 우선 뭐 마감 처리 이런 건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어서 퀄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될 거 없어 보이고요. 핏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루즈하면서 세미 오버핏 느낌으로 부담 없이 활용하기 좋으니까 아까 보여드린 아이보리 컬러는 때려주고도 못 입겠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마찬가지로 42,000원이라서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가 평소 입는 스타일로 연출하기 좋은 캐주얼한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